안녕하세요, 여러분. 마리맘 인사드려요. 한 일주일 만에 옥상 왔습니다. 지금 시간은 8시인데요. 오후 8시, 저녁. 근데 여기에는, 밖에는 영하인데, 온실에는 아직도 이렇게 영상 7도가 되어 있네요. 저번에 눈 오고 비 오고 영상 영하로 떨어지면서, 제가 이불을 엄청나게 막 덮어놨어요. 아유, 또 우리 신랑한테 덮으라 가니까 이렇게 거꾸로 덮어놓고 왔나. 미쳐버려. 이거 보세요. 너무 잘 있는 것 같아요. 이렇게 남은 거는 제가 두 개씩 했으니까 신문지 이불이 굉장히 효과가 좋아요. 보이시나요? 얼마나 잘 있게요. 이거가 다이아몬드 베라. 진짜 잘 있죠. 여기 잘 있습니다. 아이고. 요렇게. 아, 너무 예쁘죠. 해를 못 보고 이렇게 추울 때는 완전히 신문 이불을 두 겹, 세 겹 이렇게 해놔서 완전 그늘일 텐데, 물이 안 빠지고 이러고 있는 거 보면은요, 신기해요, 진짜로. 오, 예뻐라. 그죠? 요거 좀 보세요. 또 이쁘다. 할 말을 잃었음. 이쁘다는 얘기만 하느냐고. 정말 예뻐서 어쩔 수가 없어요. 아, 흥분했나봐요. 오늘은 기분 좋은 날. 제가 떡을 엄청 좋아하는데요. 서울에 사는 조카가 떡케이크집을 해요. 떡케이크 강남에서. 근데 내가 또 갑자기 먹고 싶은 떡이 생겼다 했더니 그걸 만들어가지고 택배도 아닌 버스로 실려보냈습니다. 그래서 지금 그거 찾아가지고 얘네들 한번 보고 잘 있나 확인하고 이제 떡 먹으러 집으로 가려고 이렇게, 그래서 이렇게 흥분돼 있어요. 아, 너무 잘 있네, 얘네들. 와, 예쁘죠? 너무 예쁘지 않나요? 저는 물을 많이 빼버린 줄 알았더니, 그래도 낮에, 이렇게, 등은 올 때만 쓰는 거예요. 평상시는 다 닫아놓고. 근데, 이렇게 전체를 다 사면을, 뽁뽁이, 여기, 방 안, 이 뽁뽁이로 다 둘렀거든요. 그래서 그런지, 낮에 여기가 온도가 막 거의 20도까지 올라가요. 해 있는 날은. 그 열기 때문에 그러나? 이거 뒤집어 쓰고 있으면 깜깜할 거 아니에요. 그죠? 깜깜할 건데, 어쩌면 이렇게 예쁜, 너무 예뻐, 진짜. 저 원래 이렇게 말 잘 안 하는데, 예쁘죠? 오늘은 진짜 너무 예뻐요. 그 사이에 속에서 새로운 생명이 꼼지락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. 이거 보세요. 너무 예쁘죠? 창들은 거기 있고 여기 있고 거기가 있는 게 아니라 국민이들은 집에 있고 이러고 있답니다. 어머, 이 귀여운 것들. 아, 또 닫아놓고 이걸로 신문으로 제가 이 김장 비닐로 대자에다가 밑에다가 신문을 거의 세 겹씩을 넣었어요. 그리고 어떤 거는 바늘로 꽂고 어떤 거는 허치케이스로 이렇게 했는데, 그리고 그걸 이렇게 하나 더, 요거 창 해놓은 것도 굉장히 이제 바람을 많이 막아주는데, 이렇게 해서 이걸 덮어놓고, 여분 있잖아요. 여분을 한 번 더 덮어요. 이렇게. 위에서 이러니까 바람 들어갈 데가 없이. 그러니까 올해는 뭐, 냉이 입었다 어쨌다 질질 짤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. 여기다가 또 하나 요분 이렇게. 진짜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. 한번 만들어 보세요. 이거만큼 좋은 게 없는 것 같아요. 제가 이거는 난로가 꺼져도 굴러다니지 말라고 이렇게 제가 실내화를 혹시라도 굴러다닐 일도 없지만 제가
요걸 이렇게 해놨어요. 그리고 라지에타는 여기 있습니다. 라지에타는 여기 있는데, 아우, 따뜻해. 아우, 뜨겁진 않아요. 아우, 여기서 열 나오네. 이렇게 틀어놓고 저녁 7시서부터 아침 10시까지. 강은 아니고요, 약으로. 그렇게 돌리고 있어요. 근데 올해는 아마 이걸로 잘 버틸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아, 이제 방에 거를 보러 들어갈게요. 여기는 옥탑방입니다. 옥탑방에는 이렇게 국민이들, 뭐 여러 가지들, 크지 않는 애들로 다 여기 줄 세워놨어요. 집으로 다 데리고 갈 수가 없어서 놔둔 애들이 여기에 다 모여 있습니다. 이렇게.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냥 이렇게 놔두면 안 되잖아요. 갖고 와서 봐야 돼서 어쩔 때 한 번씩 이렇게 와가지고 잘 있나 못 있나 확인하고 그러고 가고 합니다. 갖고 가고 싶은 애들 많아요. 근데 집에 놔둘 데가 없어요. 근데 여기는 외려 저 가든 속에는 물이 안 빠지는데 여기는 물이 빠져요. 방이 확실히 아무리 여기가 벽으로 이렇게 해서 통창이라 해도 위에서 내리쬐는 햇빛보다는 얘가 못하나 봅니다. 그리고 여기는 어떻게 난방을 해주냐 하면은요, 온풍기를 하늘로 향해서 그냥 이 온도만 유지시켜주고 있어요. 입구지 애들. 이렇게 있어요. 잘 있네요. 벌써 봐. 얘 빨간 애들이 물이 빠졌네. 여기가 따뜻하니까. 이 케빈카이저 이거는 전에, 오일장에서 아줌마가 그냥 서비스 준 거예요. 5,000원에 판다고. 근데, 아, 진짜 물렁물렁물렁한 그런 애였는데. 우리 집에 와서 여름 거 말고 여기 새로 나오죠. 너무 예쁘게 크고 있어요. 이 철화가 이름이 뭔지를 모르겠어요. 이게 요것도 지금 밖에서 키우면 아주 불탈 텐데 노블레드거든요. 이거 보십시오. 이거 보십시오. 요런 애들, 요런 애들. 또 봄에 밖으로 나가면 또 해보고 하면 예뻐질 애들이 여기 다 모여 있고요. 살살살살살살살. 벌써부터 천리안 꽃이 피려고 이것 좀 보세요. 올해는 더 빨리 피네요. 이게 꽃술이 이렇게 많이 달려있어요. 여기도 있고 제가 여러 군데서 봤는데 이쪽에 여기도 있고 저 뒤에도 있고 또 저 꽃이 피면 향이 엄청나겠죠. 그리고 이거 폼폼 요거들 이제 다 져가는 것 같습니다. 색이 뭐든지 이렇게 나이가 먹고 갈 때가 되면 이렇게 미운 색으로 되는 것 같아요. 아직 이 흰색만 너무 예쁜 것 같습니다. 다들 이제 포기한 상태로 사는 것 같아요. 이제 조만간 이게 동백이 필 거고요. 아이고, 이제 여기 이렇게 있어요. 또 이렇게 애들이. 여기 진주 목걸이를 여기다 놔두니까 밖에서는 금방 얼어버리더라고요. 괜찮네요. 겨울에는 여기 대충 저기 대충 막 쑤셔 넣어놓고 이렇게 있답니다. 이거가 제가 냉해를 그때 입혔어요. 카랑코에가 초창기 딱 첫추위에. 그래가지고 그나마 얘네 둘이가 있어서 꽃대를 이렇게 다 물었네요. 아이고 착해라. 이거 꽃 피면 또 보러 와야죠. 얘는 토마토 칼란디바인데 얘가 냉해를 입어갖고 지금 이렇게 조금 희쭈그리해요. 아마 여기에서 좀 더 있으면 얘가 정말 예쁜 꽃을 피는 그런 칼란디바인데 기다려주고 있습니다. 기다려야죠. 사람이든 동물이든 식물이든 때가 돼서 필 때까지 그냥 버리지 말고 기다려주면 됩니다. 여러분 추위에 조심하시고 요즘 폐렴이 극성을 부린다고 하네요.
그 감기에 잘 걸리신 분들은 폐렴 주사도 맞으시고요. 모두 모두 건강 조심하십시오. 감사합니다.